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한번 켜봤어요. 잘 지내셨어요, 다? 그냥 오늘 오랜만에 켜봤어요. 전에 한 두세 번 켰었는데. 집에 와서 뭐도 할겸 전에는 그냥 아무 뭐 주제 없이 그냥 수다만 떨다가 지금은 뭐 집에서 뭐도 좀 만들어 볼겸 얘기하면서 켰어요. 옆에 뭐냐고요? 오늘 만들 건데 요즘 좀 건강을 좀 챙겨줘야 되는 친구가 있어서 좀그 친구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오늘 차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약재입니다. 약재. 한의대생 있나? 이거는 이게 뭐게요? 맞춰보세요. 맞추면 500원. 장미 안녕. 심심해? 장미 못본지 오래됐다. 이거 뭐게요? 네, 계피예요, 계피. 주연 올리비아님 맞추셨어요. 계피, 계피. 얼굴 좋아졌어? 살이 좀 빠졌어, 최근에. 소통해주고 있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몸신 찍고 왔는데, 보통 찍고 오면 그냥 뻗어 자요, 피곤해서. 뭐, 그렇게 비중이 큰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다녀오면 좀 피곤해서 그냥 자는데, 오늘 좀그 신경 쓰이는 친구를 위해서, 요즘 면역력이 또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차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거 계피예요. 계피는, 수족냉증, 그리고 여자분들, 스트레스 받아서 얼굴로 열이 확확 뜨실 때, 그럴 때 좋은 혈액순환 촉진제예요. 요가하면서도 요기티 같은 거 마셔보면 이 계피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면역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계피가 좀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업하나, 나 지금? 어쨌든 이거, 계피. 이거 못 맞출걸? 이거 뭐게요? 이거 뭐게? 힌트를 주자면, 되게 화해, 냄새가. 익숙한 화한 냄새. 이거는 겨우사리? 겨우사리는 아니고요. 박하. 박하 맞추셨어요. 민석55님. 축하드립니다. 머그월트가 뭐야, 장미야? 이거는 박하입니다. 박하. 박하는 어디에 좋을까요? 우리 페퍼민트 껌 씹을 때 입안이 텁텁할 때 씹거나 좀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고 싶을 때 이런 걸 쓰는데 한의학에서는 풍열을 흩어준다 그래서 머리 쪽이 많이 염증 질환이 있을 때 목이나 이런 데도 쓰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 풍열을 날려버린다 할때 박하도 씁니다. 방귀가 뭐야, 장미야? 방귀? 네, 맞아요. 목에 좋아요. 우리 막 목캔디 마시면 화하잖아요. 페퍼민트. 그리고 이거는 뭐게요? 이거 뭐게? 이거는 쉬운데? 집이에요, 집. 용 안녕. 나 이러고 있어. 대추. 대추. 오, 맞아, 맞아. 대추. 단위대생들인가? 어떻게 이거 딱 보고 맞춰? 대추. 대추. 예. 대추. 대추 맞아요.
마지막 요거 제가 너무 많이 마셔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잘 보이나? 이게 좀 어렵나? 이거는 생강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네 가지를 합해서 차를 만들 거예요. 생강은 당연히 소화에 좋은 차고 소화기의 이제 세포의 80%가 면역력을 담당하다 보니까 생강 필수고 계피 생강 필수. 그리고 이제 대추 같은 경우에는 방금 빠뜨렸는데 정신적인 안정작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불면이 많이 있으시거나 긴장 많이 하시거나 하실 때 대추 쓰고 여자분들한테 또 좋겠죠. 히스테리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장조증 같은 게 있을 때 대추 좋습니다. 대추 좋아. 생강 말리면 맵죠. 그래서 생강을 소화기가 너무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진 않고 무난하게 추천드리는 건 계피랑 대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근데 면역력을 높이려면 생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박하 빼고 계피, 생강, 대추, 나머지 감초, 작약 이렇게 다섯 개 합해서 계지탕이라고 한의학에서 되게 중요한 면역력을 높이는 약재로 쓰입니다. 재미없지만 유익하다고요. 고마워요.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랑 얘기하면서 너희들이랑 얘기하면서 차 만들려고 그냥 켰어. 이런 거를 교육하려고 켰겠네. 욕안 했어요, 형. 계지탕. 돼지탕이 아니라 계지탕. 계지탕. 맞아요. 마왕탕 다음 계지탕. 한의대생? 용화야 좀 부끄럽다.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삼배망에다가 넣어서 만들어 주려고 한 다섯 개 정도 만들어서 보통 이 정도 티백이면 뜨거운 물에 이렇게 우리면 차가 한 4잔, 5잔 정도 나와요. 여기다가 만들어 주려고요. 네, 공영 주차장이 차 주차예요. 안녕하세요. 돼지감자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좀 쓰지 않나? 어쨌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수족냉증인 사람한테는 수족냉증이 보통 그세 가지 정도 이제 소화 안 되거나 심장이 좀 그냥 태생적으로 긴장 잘해가지고 심장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 안 좋은 거세 가지 중 하나인데 그셋다 해당해서 좋을 만한 것들이 다 여기 있어요. 되게 무난한 것들이라서. 살이 빠져서 그런가 봐. 살이 빠져서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는데 살을 빼니까 좀 행복하지가 않아. 네, 이 차를 받을 사람이 좀 긴장도 잘하고 심장이 좀 조그만 사람입니다. 위험에 좋은 차? 위험에 좋은 차? 위험에 차로 이렇게 뭔가 일단 뭐 소화가 잘 되는 쪽으로 드시는 게 좋겠죠? 아무리 생강이 소화에 좋다고 해도 너무 매워서 마시고 속이 더 쓰리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 보니까 소화가 될 만한 거, 속 따뜻하게 데펴줄 만한 건다 좋은 것 같아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 표정이 안 좋나?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몸신 찍고 와서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 이발은 지난주 토요일에 했습니다. 인터넷에 계지탕은 팔것 같은데? 계지탕 만든 사람이 있나?
그거 뭐죠? 다들 마시는 거 쌍화차. 쌍화차는 아예 약재를 다 담아가지고 한 통에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살 수 있는데 계지탕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이런 거 드시고 싶으시면 그냥 마트 가서 가면은 약재를 다 말려서 팔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없어서 그거를 지나칠 텐데 잘 찾아보면 그 약재가 있는 코너가 있어. 차차차 부르면서 차 만들어 달라고? 진짜 이게 뭔가 쉽다. 진짜 불러줘. 나중에 나이 들면 해줄게요. 나이 들면 나중에 한 40, 50대 돼서 그때 또 이런 걸 하고 있으면 그럼 취향이 좀 맞아 떨어지지 않겠어? 아. 자기가 얼굴 오이되는 존인데 그냥 존잘이네요. 미안해요.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걸 다 보여주고 싶어서. 폐 좋은 거? 폐 좋은 거는 유명한 거 있잖아요. 도라지. 배 도라지즙 뭐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도라지가 그 목에도 좋고 그 피지 분비 많아서 여드름 잘 생기는 사람한테도 좋아요. 숲살용 여드름 같은 거. 나는 아무래도 피부 특화다 보니까 피부 얘기 좀 해줄 게 좀 있네. 여자 나이 35에 개기름. 피지 분비가 막 왕성할 이 성장기 때는 당연히 피지 분비가 많을 수밖에 없어. 피지 샘이 완성돼야 되니까. 근데 다 성장이 끝나고도 피지가 계속 나온다는 건 모공 개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상적인 어떤 반응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몸을 일단 체크해봐야 되는데 몸 여러분들을 먼저 소화기 먼저 따지고 수면도 따지고 당연한 것들부터 따져요. 그래서 본인이 갑자기 또 진지해진다. 몸을 본인이 잘 살펴서 안 좋을 만한 거는 잘 차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잔소리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서 의료 상담을 하면 끝이 없어. 왜 피곤해 보이냐면 방금 몸신 찍고 와서 그래요. 몸신 찍고 오늘 찍은 주제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죠? 본방이 몇 주 뒤에 나가니까. 네, 이번에 흥미로운 내용 찍었습니다. 몸신을 화요일 저녁에 하잖아요. 9시 반에 하니까 건강 프로그램 하나 정도 보는 거 괜찮아요. 본인 건강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미 끝나가겠네. 다음 주 화요일 꼭 보세요. 요즘 내용 재밌는 거 많이 합니다. 아니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이렇게 막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또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몸이 정말로 힘들고 아프시면 가까운 의원을 꼭 가세요. 이걸 밀어봤자 좋을 게 없잖아.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이 시간을 다 할애해서 완벽하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 유준도 아시안공원 가죠. 일단 수다 좀 적당히 떨고 바로 차 만들어야지. 자, 이런 식으로 약재를 퍼서 이렇게 티백에다가 적당히 소분해서 넣어요. 냄새 너무 좋아. 이따가 하나 마셔보려고. 마시면서 내가 그 맛이 어떤지 얘기를 해줄게. 반말 혹시 신경 쓰이시나요? 반모 해달라 그래서 요즘 반모 연습하느라고 반말 쓰고 있어요. 존댓말 쓰면 재미없잖아. 재미없대. 아이고 추파블레이즈 우리 제 PT 선생님이 여기 들어와 계시네. 요즘 코로나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시내 체육시설 사장님들 많이 힘드실 텐데, 혹시 여기 많이 계시다면 다들 힘냅시다. 요즘 참 무서워. 잘해야지. 그래도 잘해야지. 힘내야지. 그래도 우린 적응해서 살 길을 찾을 거야. 그쵸?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 될 텐데. 전 세상이 시끄러워요, 지금. 그쵸? 고니치와. 반모가 뭐냐면 반말 모드란 뜻이에요. 반말 모드. 네, 이제 이렇게 신발 주머니. 우리 어릴 때 신발 주머니 좀 비싸게 생긴 이 300만 하나에 3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묶어서 하면은 짠 완성. 이렇게 티백 하나 완성. 연정 누나 안녕. 너무 뭐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나이 차이 어디까지 가능하냐고? 일단 성인이어야겠지, 당연히. 내가 잡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위로는 글쎄. 여자로 느껴지면 위로도 나이 제한 없을 것 같은데. 만족스러운 답변인가요? 선물용이에요, 선물용. 판매는 이거를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샘플도 만들고 맛도 보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의사로서, 물론 내 한의학적인 철학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냥 나는 향이 좋았으면 좋겠어. 효과적인 부분으로 이제 파고들면은 욕심이 더 생겨서 건강기능식품을 해야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그 법안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식품으로 팔 생각이고, 일반식품으로 하면은 효과나 이런 거 부분보다 본인들께서 이걸 마시면서 일단 심신이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만들어서 샘플을 먹어봤는데, 일단 향은 좋아요. 그래서 이걸 언젠가가 아니라 아마 너무 늦지 않게 시제품을 만들어서 좀 드릴 생각이에요. 여기저기 판매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 지금. 가디건을 많이 좋아합니다. 이런 진짬이 좋다고? 특이하시네. 고마워요. 한약 중에 어느 향 좋아하냐고요? 비싼 거. 녹용. 녹용 냄새가 좋아. 궁금하면 녹용 보약 사면 됩니다. 이거 차예요, 차. 연서 안녕. 연서. 이상형은 없습니다. 이상형은 없고. 알겠어. 겨울 가기 전에 나도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일이, 내가 그래도 한의사다 보니까 진료가 먼저잖아. 진료하면서 방송도 하고 하다 보니까 딴거할그 정신적인 여력이 안 남아 있는 거죠. 마치 우리 일하고 나면은 헬스할 힘이 없잖아. 육체적인 힘은 남아 있는데 뭔가 하기 싫잖아. 정신적인 그런 여유가 안 남아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차가 자꾸 늦어지는데 꾸준히 하고 있어요. MBTI 뭐였지? 네, MBTI 기억하는 사람. MBTI가 뭐였지? INTP. 그게 뭐, 중요한가? INTP? 불면증에 좋은 차. 불면증에 차를 만약에 드시고 싶으시다, 굳이. 약보다는 차를 드시고 싶다 하시면 대추, 일단 대추, 그리고
무난하게 시도할 만한 방법은 그 오렌지 껍질이나 레몬 껍질 같이 그런 종류의 과일들 있잖아요. 레몬, 귤 이런 껍질을 까서 옆에다 두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그럼 줄 수가 있어. 효과 없으면 뭐돈 들인 방법도 아닌데 괜찮잖아요. 그 정도면. 이제 한약재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잠을 잘 오게 하는 거. 여기 한의사생 있으면 대답 한번 해보실까요? 뭘까요? 약재 유명한 거 하나 있는데. 한의사생이 아무도 없어? 수능 조졌어, 한비야. 수능을 조졌다라. 표현이 좀 과격한데. 재미없어? 그 클래스 101 같아요. 좀 재밌게 할까? 수능 망칠 수도 있지. 나도 재수했는데 뭐.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와서 나는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시작해보니까 역시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애들은 이길 수가 없더라고. 그때 재수할 때는 1년이 너무 나한테 인생에 있어서 큰 시간 같았는데, 지나고 나면은, 나한테 있어서 득이 더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재수를 하신다면, 재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부모님을 잘 설득해야겠지. 1년만 더 투자를 해달라. 투자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서 PT 발표를 해야죠. 내가 잘하겠다. 이렇게 수다 떨다 보니까 벌써 4개 만들었어. 지금 내가 만들 건 내가 마실 거야. 식즙? 식즙이 왜? 식도염이면 일단은 뭔가를 드셔서 번갈하기 전에 일단 야식을 드신다면 야식도 끊고 매운 걸 드신다면 매운 것도 끊고 이렇게 자극적인 거를 일단 다 끊어보세요. 그럼 식도염이 웬만하면 좀 잡힙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그리고 식사 규칙적으로 꼭 해주시고. 배율은 그냥 1대1, 다 1대1대1로 다 했어요. 이거는 되게 무난한 약재들이라서 사실 뭐가 조금 더 들어가고 뭐가 덜 들어가고 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도 않고 차에 쓸수 있는 일반 약재 어떻게 보면 식재료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본인들께서 일단 만들어보고 맛을 느끼면서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환별로 질문이 나오잖아. 뭐뭐에 좋은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처음에 이제 한의학 공부할 때는 그런 게잘 없어. 뭐뭐에 좋은 뭐. 그래서 그걸 썼다?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거의 없어. 그렇게 하면 몸을 전반적으로 일단 다 살펴봐야 돼. 한의학이 그게 매력이에요. 내가 손발이 차갑다. 수족 냉증에 좋은 약재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 이게 의학처럼 머리가 아프면 어떤 약을 먹는다. 이렇게 딱 무슨 약국에서 머리 아파요 하면 주는 약. 이런 식으로 돼 있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처음에 공부할 때 골치가 아파. 난 이과생이니까, 이과생 출신이니까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학문이 정리가 돼 있지? 이랬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것 같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몸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야 돼. 몸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서 뭐 소화는 어떤지, 수면 어떤지. 또 우리가 검사 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상세하게 다 여쭤보고, 배도 여기저기 눌러보고, 뭐 혀도 보고, 눈도 보고, 맥도 짚고 다 해요. 그렇게 해서 어디 위치에 재미없지? 그래서 얘기해주기 어렵다 뭐 이런 뜻입니다. 화안 냈어. 한의대생들
공부하다 보면 화나잖아. 이해해. 근데 나와서 임상을 하면서 이거를 써보면, 침을 놓거나 약을 써보면은, 또 맥도 짚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매력 있는 학문. 소통하려고 켰는데 푸념하고 있네. 화가 자주 나는 편이다. 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는 화내지 않아. 화내서 뭐가 바뀌어? 화내서 뭐가 바뀌어? 화내면 내 기분만 바뀌어. 아무도 내 기분에 관심 없어. 그냥 내가 내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화가 나면 차를 마시면 된다. 좋죠? 범 내려온다에 맞춰 파핀을 쳐줄 수 있냐? 오늘 좀 파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진지하게? 진지하게? 파핀을 내가 좋아해요. 그리고 하트 시그널 나와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파핀 댄서분들이랑 마파를 몇 분이랑 했어요. 그게 참 나는 정말 속으로 진심으로 기분이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놀리지 마. 나한텐 정말 좋은 거예요. 제 소중한 취향이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두번 다시 춤을 출 일은 없겠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정말 좋아하는 세계입니다. 제 세계를 망가뜨리지 말아주세요. 정말 이번 코로나 때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이 스트릿 댄스 대회가 안 열렸어. 어쩔 수 없잖아요. 하이 제오, 제오 왔어. 뭐 얘기가 여기까지 새나 싶은데 한결이 왔어. 춤춰달라고? 나가.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나가줘. 혼자 나좀 냅둬줘 제오야. 'I love to see 오빠's popping dance.' 이렇다니까. 놀리는 마음은 다 비슷해. 인도네시아 분이든 일본 분이든 다 이런 걸로 놀리신다니까. 내가 잘못했죠. 제 잘못입니다. 제가 거기에 거치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고 춤을 춘제 잘못입니다. 파핀 이행시. 파핀만 생각하면 머리가 핀 돈다. 미안하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차 끓여 마실게. 연애의 참견 지금 와서 홍보해 주는 거야, 재호야. 너가 나온 프로그램. 여러분들 연애의 참견 많이 시청해 주세요. 우리 집은 공중파가 안 나와. 미안해 오빠, 재호야 내가. KBS 조이 내가 못 들어. 미안해. 너희 우리도 핀 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한번 살면서 한 번씩 핀 돌 수도 있는 거지 뭐. 제호 연기 잘하더라고, 연애 참견에서. 네이버 VOD 서비스 그 리플레이로 봤는데 제호 연기 잘하고 노래도 잘 불러, 연기도 잘해. 뭐 빠지는 게 없어. 만능 엔터테이너. 어쨌든 지금 차 한번 마셔볼게 이거. 좀만 기다려봐요. 찻잔이랑 이거 차주정자. 이게 그 나나님이라고
아티스트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보내주신 차세트예요. 여기다가 이제 따라서 마시려고요. 우리 재호는 본업은 사업가예요. 무슨 차냐고? 박하, 그리고 건강, 생강을 말린 거죠, 건강. 그리고 대추, 계피, 이렇게 네 가지로 만든 차입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차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면역보단 맛이 좋아요. 파핀 차? 그래, 파핀 차 하자. 파핀 차 합시다. 라방 언제까지 하나요? 내일 새벽에 출근인데 도기님 방송 계속 보고 싶은데. 일찍 자야죠, 그럼. 잠은 밤 10시랑 2시 사이는 잠든 상태여야 돼. 그리고 하루 수면을 7시간은 채워줘야 돼. 그래야지 피부도 깨끗해지고 몸에 좋아요. 이거 안 팔아요. 이거는 제가 신경 쓰이는 친구 선물 주려고 만든 겁니다. 내일 만나서 주려고. 100분 정도 나가셨다고? 무슨 말이야? 차는 만들어서 어디에 보관하냐고? 여기 지퍼백에 보관할 거예요. 냄새가 빠지면 안 되니까, 또 박하가 휘발성이 있어서, 그 향이 날아갈 수가 있어서, 이런 데다가 넣어줘야 돼요. 요즘 소화가 너무 안 돼요. 차 추천해 주세요. 소화 안 되시는 분들 되게 많구나. 거의 대부분이 잠안 오는 거랑 소화 안 되시는 거네. 내가 진료하면서 잔소리를 진짜 잘안 하는데, 그럼 그 말은 되게 많이 해요. 매운 거 많이 줄이세요. 매운 음식 많이 줄이세요. 그리고 술 끊으세요. 여자분들이 매운 음식만 끊어도 저희가 피부특화다 보니까 피부 문제로 많이 오시는데, 매운 음식만 끊어도 많이 좋아져요. 피부도 좋아지고 소화기도 좋아지고. 소화기가 좋아지니까 피부 회복력이 좋아져. 오케이? 근데 안 하시지. 개가 똥을 끊지라고. 아주 현실적인 리액션. 고마워요. 매운 거 그냥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소화제 많이 사시고 많이 팔아주세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나는 그냥 현실적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에 좋은 거, 그냥 약재 하나 추천해 줄수 있어. 뭐, 아이템 추천해 주는 것처럼. 그냥 그거 드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데, 습관 몇 개만 고치면 돈안 들이고 좋아질 수 있잖아. 그거를 말씀드린 건데, 걔가 똥을 끊으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것도 일리 있습니다. 매운 거 먹어야, 또 화나셨다고. 아니에요. 화안 났어요. 저화안 내요. 웃고 있잖아요. 아, 화안 내요. 아이디 기억합니다, 이분. 방광염 어렵죠. 오래 앉아 계실 수도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여자분들이 방광염 잘 걸리죠. 오래 앉아가, 뭐, 오래 서 있거나, 화장실 자주 못 가시면서. 계속 화내달라고. 여튼 오늘 이 몸신 찍고 와서 차도 만들고 아주 뿌듯한 하루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차를 좀 우린 다음에 몇잔 마시고 잘 거야. 아무리 마스크 끼고 예방수칙 잘 지킨다고 해도 뭔가 찝찝하잖아요. 다녀오면은 그 뭔가 목이 칼칼한 것 같고. 우리나라 미세먼지 미세권이기 때문에 먼세권이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면 마스크를 껴도 그 목이 칼칼해. 그래서 이런 거 마시고 자야겠어. 잘 때까지 브이로그는 안 할래요.
한잔 드리고 싶다. 같이 마시는 기분 내려고 컵 앞에 드시면 제가, 아니면 아 하시면 여기 드릴게. 이런 감성 어때? 이런 감성, 뭔가 좋은 감성인 것 같았어. 잠깐만요, 이제 뜨거운 물 부을게요. 차 오를 동안 얘기나 한번 해볼까? 제호 나갔어? 미안해, 제호 나갔네. 무슨 얘기도,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 제호 가디건은 마인드 브릿지 거예요. 마인드 브릿지. 보이나? 마인드 브릿지 거예요. 차는 한 5분 정도 우리면 되고, 색이 적당히 바뀌는 게 눈에 보여요. 투명하면 당연히 잘안 우러진 거고, 이렇게 좀 색이 많이 바뀌면 잘 우러나온 거니까, 많이 우러나오면 우러나온 만큼 마시면 돼요. 한 5분 정도 냅두면은 충분히 우러나옵니다. 이게 잘안 우러나오면은, 이 포트 있잖아. 포트에 여기 망을 걸어 놓고, 끓인 물에 우려내면 더잘 우려져요. 특히 지금 내가 이 차를 보시면 조각이 되게 커요. 조각이 이거를 잘 부셔서 만들면 접촉 면적이 넓어지니까 차가 잘 우려나올 텐데, 내가 이거를 안 부시고 지금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좀 오래 우려야 될 거야. 5분에서 10분 정도. 이게 내가 샘플을 만들었댔잖아요. 이 샘플 만든 거는 좀다 짧게 잘려져 있어서 그 넣자마자 많이 우려나와. 그건 좋아. 이상형 또 물어보네. 이상형은 없어요. 그냥 저렇게 저런 여자가 저런 매력이 있구나 하면, 또 그게 좋으면 그런 게 좋은 거고, 그런 건데 다 제각각이었어. 오늘도 의견 언제 업데이트하냐고? 업데이트를 하려면 할수 있는데, 뭐, 잠깐 지금 멈춘 상태야. 뭐, 사실 이런 시간에 유튜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맞긴 한데, 내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이 더큰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서 잠깐 멈추고 있어. 방송은 왜 출연하냐고? 방송은 이것도 썰 그냥 얘기할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트 시그널 2를 하고 나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관심을 받으면서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데 또 불안정한 기분으로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자꾸 이런 관심 받는 거를 더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를 계속, 아, 익숙한 붙여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직업을 포기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본캐는 한의사니까 이것과 제일 상충하지 않는 방송을 하는 거죠. 이거에 도움이 되는 방송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욕심이 났던, 만약에 이런 방송이 들어오면 이런 게 하고 싶다 했던 게
일단 건강 프로. 당연히 내가 건강 쪽을 하니까. 그리고 여행 프로. 차야 술이야, 이런데. 어쨌든 그랬다고. 그래서 문신 그렇게 해서 하게 됐다고. 건강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하게 됐다고. 미안해. 예진아 시험 잘 치렴. 강아지보단 고양이가 좋아. 응원해주셔서 고마워요. 연애? 연애하고 있을 수도 있지. 어이고, 선보이님, 화이팅 합시다. 1년만 기다리면 이제 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선보이님, 여기 오셨구나. 아이고, 선보이가 뭐냐면, 섬에 있는 공중보건인데, 섬에서 나오기가 힘들어. 배가, 일이 끝나면 배가 끊기거든. 그래서 계속 섬에 갇혀서 살아야 돼. 왜나 웃고 있지? 슬픈 얘긴데. 그래도 화이팅. 선보이 화이팅. 요가 좋은 점? 제가 요즘 요가에 완전 푹 빠졌어요. 이 요가는, 요가 하면은 보통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되게 그냥 뭐, 엘라스틱 맨, 이렇게 유연성만 이렇게 좋아지고 이런 운동이라 생각하는데, 진짜 힘들어. 헬스, PT 빡세게 하는 느낌이야. 하고 나면 땀이 쫙 쏟아지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진짜 그게 개운하고 좋아요. 하고 났을 때, 이 피부를 보면 피부가 빛나. 광채가 나. 요가 꼭 하세요. 요가 줘서 진짜 요가 좋아요. 이 2.5단계 끝나고 3단계 격상 안 되고 좀 단계 낮아지면은 요가 추천. 완전 추천. 차 보라고 이제? 알겠어. 나 시킨 대로 잘한다니까. 자, 이색 보면은, 카메라. 보이나? 약간 잘안 보이지? 지금 내가 보면 노란색, 약간 갈색이야. 차 드셔보라고. 알겠어. 보이죠? 이 정도 색이 나고, 이게 우려 나와요. 냄새도 좋고, 그래서 냄새만 맡아도 그런 거 있잖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이 비주얼이 안 좋으면 먹기가 싫잖아. 이 차도 그런 거 같아. 만들면서 좀 주변에서 얘기해줘서 인지를 하게 된 건데, 그냥 효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 한의사 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시원하게 원샷 해달라고? 나 죽으라고? 나 오래 살고 싶어. 근데, 어쨌든, 향이 좋으니까, 이게 어떤 약재가 들어있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일단 기분이 좋아지는 게큰 거야. 그래야지 사람이 차를 계속 마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좋습니다. 좋아. 겨울엔 차를 마셔야 돼. 왜한 번에 마시면 죽냐고? 이거 뜨거워서 그래요. 뜨거워서 죽지. 아, 죽진 않겠지. 아프겠지. 살긴 살겠지. 이거 차포트는 어머니께서 쓰시던 거 제가 뺏어온 건데, 이런 거예요. 후룸? 후룸이라는 거고. 이차 마시면서 과자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과자 말고, 겨울에는 이걸 먹어야지. 겨울에 뭐 먹을까? 맞춰봐. 겨울엔 이걸 먹어야지. 뭘것 같아? 차랑. 차랑 먹으면 좋은 거.
면도했는데 자란 거예요. 나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랍니다. 짠. 귤이야, 귤. 귤이랑 차랑 마시면 진짜, 진짜 궁합 좋아요. 이것도 완전 비타민 덩어리잖아. 특히 비타민C. 우리가 비타민C 그 고농도로 함축된 거 힘내려고 먹잖아.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 귤홍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약재로 써요. 귀비탕이 들어가지. 한의대생? 귀비탕. 귀비탕이 기용 들어가지. 청가무관 거. 맞나? 맞을 거야. 아닌가? 아닌가 보다. 귀비탕인 거 보다. 하여튼 들어가. 이기재.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진짜. 진짜 기가 막혀. 이것도 약재. 술 먹는 것 같아. 제가 술방을 하는 게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술이 안 좋다고 그렇게 밖에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기가 막히면 어떻게 뚫냐고요? 귤을 먹어서 기가 막혀서 차로 기를 뚫으면 됩니다. 약재를 말린 걸로만 써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말려서 나오죠. 그리고 이게, 이거는 제가 시중에서 산게 아니라, 그 제약회사 통해서 한약재가 한의사한테 공급이 돼요. 이 국가에서 인증이 된 그런 루트로 들어오는 거라서, 그걸로 만드는 거고, 마트에서 사는 거는 내가 약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식용 약재라고 하지. 그 퀄리티를 내가 보장은 못해. 이제 차도 다 만들었으니까 얼굴 가운데로 해주세요. 알겠어요. 얼굴 가운데로 하면 뭐가 바뀌나? 이렇게? 이러면 돼? 가운데? 가운데 돼? 너무, 뭐라 하지? 날씨가 추워서 잠도 잘 오고 해가지고 더 자고 싶었는데 이번 주가 좀 빡세. 다행히 내일은 내가 쉬는 날이라서 진료는 안 해. 그리고 아마 알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년 2월 정도에 방송 하나가 더 나갈 거예요. 그거를 지금 또 하느라고 조금 힘든데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 좀 힘들어. 그래도 할 만해. 한 분야에 오래 있을 수 있는 동기 원동력. 딱히 그런 거는 내가 스스로 찾은 것 같아요. 매너리즘이 다 있잖아요. 그게 얼마 만에 오느냐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주변 형들이나 뭐, 선배 사회인들한테 물어보면 한 2년 만에 온다고 하더라고. 나는 한의사 하면서, 좀 매너리즘이 이미 한의대생 때 왔어요. 이 학문이 이렇게 이 세상과 약간 좀 괴리감이 있는 학문이라는 거를
별로 생각 안 하고 입학을 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이미 그런 거를 겪으면서 한의대를 졸업을 해서 이거를 나왔을 때, 오히려 한의원에서 임상을 하면서 내가 배웠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쓰였을 때좀 이게 원동력이 된것 같아요. 이 실제적인 효용을 내가 그 같이 맛을 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카메라 내려달라고 좀만. 왜? 가디건이 다 보고 싶나?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해서 할까? 머리 퍼머 아니야, 이거. 반곱슬이야. 살 빠졌어요. 살한 2kg 정도 빠졌는데. 살을 빼야 될 일이 생겨서 살을 빼고 있는 건데. 얼마 전까지 내가 최고 몸무게를 찍었어요. 살면서 75kg 넘어본 적이 없어. 살도 잘안 찌고. 근데 이번에 77까지 찌고, 갑자기 옷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서 행복했는데, 살을 빼야 될 일이 생겼어. 근데 살을 빼다 보니까 요즘 조금 우울해.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행복했었는데, 아, 또 어렵게 찌웠는데 벌크업 하고 싶어서 살이 또찐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들도 이제 방송 보면서 알겠지만 맨날 이제 살좀 찌라는 지적을 많이 받잖아. 운동 많이 해라, 라운드 숄더 좀 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받으니까 나도 맞아, 나도 살면서 어깨가 좀떡 벌어지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벌크업 하려고 살이 쪘던 거야. 많이 먹고. 맞아, 살 빼면 우울해져. MBTI INTP예요. INTP예요. 유튜브 보시면 나옵니다.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요즘 보는 거는 그 동백꽃 필 무렵 제가 안 봤었어요. 본방할 때 그거 보고 있고 너무 재밌더라고. 강하늘 씨 연기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재밌더라고. 그리고 또뭐 보냐? 얼마 전에 플래시 봤어. 내가 예전에는 보면 하나 보면은 키고 끝까지 쭉 봤는데 요즘에는 그냥 켜놓고 한 10분 보다가 끄고 자요. 요즘 자는 시간이 12시 이전에 한 11시 반쯤 자는데, 최근에 조금 바빠서 잠깐 좀 늦게 자는 시간이 있었고 다시 12시쯤 자요. 인중이 귀엽다고? 되게 특이하시네. 인중을 보시나? 퀸스 갬빗 볼게요. 아, 제거 배터리 나가서 다 꺼졌었어. 이 가디건, 재호야, 이 가디건 그거야. 마인드 브릿지 거야. 이제 궁금증 풀렸니? 다이어트 하냐? 아, 이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이어트 한약의 효과는 아시죠? 대충 들어서 아실 건데, 크게 두 가지 효과. 첫 번째는 신진대사율을 높여주는 거. 먹으면은 내가 몸이 운동하는 것처럼 신진대사가 늘어나서 내가 운동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약을 먹으면 운동을 하고 있는 몸처럼 칼로리가 계속 소비가 돼. 그리고 두 번째 효과가 식욕이 줄어들어. 그래서 이두 가지를 노리고 먹는 건데, 내 몸이 튼튼하지 않은 상황이다. 어디가 아프다. 예를 들어서 만성적인 위염이 있어. 계속 배가 아프고. 아니면은 뭐 불면증이 심해. 변비가 심해. 이렇게, 딱 들어도 뭔가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잘 나타날 것 같은 사람이 먹으면 부작용이 나겠죠. 잘 나요. 그래서 약을, 살을 빼야겠다, 몸무게 수치를 낮춰야겠다가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살도 좀 빼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살을 빼시는 게 좋아. 그래서 저희가 약을, 처방을, 다이어트 한약 같은 거 그냥 막 드리지 않고 건강상황 다 체크하고 처방을 해요. 드실 때도 그런 것들을 그냥, 아, 살 빠지는데 좋대 하고 그냥 먹으면은 부작용이 났을 때 대처하기가 좀 힘들어요. 고생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고생하신 분들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해서 건강 상황 다 체크해서 드시는 게 좋다. 어, 재호야. 어, 너 배터리 나갔었구나. 그래. 왜 여기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까? 어, 내가 만들어준 갈근탕 먹었어? 어, 그래. 갈근탕을 내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갈근탕은, 어, 한중제약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주는 걸 내가 처방을 해준 거야. 내가 만들어준 게 아니란다? 그래도 잘 챙겨 먹고, 너한테 갈근탕이 잘 어울릴 수도 있어. 그래. 우리 이제 내 얘기 해도 되겠니? 재호야, 이 답변이 도움이 됐지? 그래. 재호야, 난 널 미워하지 않아. 사랑해. 우리 재호랑 이렇게라도 대화하니까 참 좋네. 얘 어디 갔냐? 나갔나? 어, 그래. 갈근탕을 처방해줘서 고맙다고. 그래. 고맙지. 우리 재호 화이팅. 우리 재호 갈근탕 먹고 힘내야지. 화이팅이야. 다음엔 타달라고? 내가 너의 비선이? 타줄 순 있어. 한번 타줄게. 그래. 내가 그걸 못하겠니? 타줄 수 있지. 와서 네가 알아서 마셔. 타줄 테니까. Love from Greece. Stay safe. Thank you. 어, 그래, 연참 지금 홍보하러 왔었지. 그래, 어, 다음에 봐. 연참 잘, 여러분, 재호 연참 나온대요. 지금 보러 가주세요. KBS 조이에서 한답니다. 아, 미안해. 내가 연참 보고 싶은데 라이브로 보면서 연참 볼 수 없잖아. KBS가 안 나와. 내가 공중파가 안 나와. 미안해. 다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거를 보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미안해. 바빠서. 네, 한영원 오시면 진찰해 드리죠. 만나는 사람은 있겠죠? 어쨌든 차는 맛있다. 차는 맛있다. 계속 마시게 된다. 아, 고마워요. 그냥 뭐 그렇게 뭐 감추거나 하지도 않고 뭐 많이 보셨을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고 길가 돌아다니면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이거를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도 싫고 그냥 그 정도까지만 대답하는 걸로 할게요. 고마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구역질이 계속 나와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위험이라는 데 어떡하지만 약이 잘 안 들어요. 일단 식사하신 음식부터 좀 체크를 해보세요. 드시는 음식이 자극적인 게 있는지, 특히 매운 음식. 방금도 말씀드렸었는데 매운 음식부터 하시고 매운 음식 끊어도 계속 그렇다 하시면은 식사가 규칙적이진 않은지, 내가 야식을 너무 늦게 먹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다 따져보시고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으면은 다른 약을 한번 시도해 봐야 돼요. 보통 그 소화가 안 되셔서 일반 약국에서 약을 드시는데 보통은 그 정도면 다 나을 수 있어요. 그냥 의원에서 소화제 처방 받거나.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한약을 시도해 보셔야죠. 한약을 뭐 탕약을 지어서 먹는 게 아니라 한약도 그 보험 과립제가 있어요. 보험 가루약.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죠. 한의원 가서 진료를 일단 받으시고.
약국에서도 이제 한약 좋아하시는 약사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양약이랑 한약 섞어서 이렇게 드리는데, 약국 가시면은 이제 신경성 소화불량인 경우에는 바나사심탕 많이 쓰거든요. 그거 정말 좋아요. 일본 가서 사오는 약들 보면, 일본 가서 감기약이라서 사온 좋은 약, 일본에 가면은 항상 사오는 감기약 이런 거 있잖아요. 감기약이나 뭐 소화제나 이런 거 보면은 한약 아닌 것도 있는데 한약인 것도 많아. 일본은 일본이 양진한치라 그래서 진단은 양방식으로 하고 이 약은 한약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친한방적이라서 이게 어느 정도 좀 합쳐져 있다고. 물론 과마다 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바나사신탕 한번 찾아보세요. 차 너무 차가워지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뜨거워. 뜨거워. 차 별로 안 식었어. 걱정 마. 이 차 다 마시면은 이제 슬슬 갈 준비 해야지. 슬슬 갈 준비 해야지. 뜨겁진 않고 이제 따가워. 아니 따뜻해요. 따뜻. 아 지금 기말 기간이구나. 대학생들 기말 기간이구나. 이번 대학생들 정말 고생 많지. 이번 신입생들 다들 대학교 생활 꿈꾸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입학했을 텐데 이게 참 시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안 됐어. 우리 한연에도 신입생들 몇 명 다니는데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되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야 되는데 대학교 생활의 재미는 못 느끼고 안 되셨어. 그건 그렇고 이제 얼마 전에 수능 끝났으니까 지금 입시철이잖아. 그쵸? 이제 원서 써야죠. 입시 요강 같은 거 열심히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원 잘 해주시고 당첨되면 당첨이래. 합격하면 너무 좋은 일. 근데 떨어졌다 해서 너무 슬퍼할 일도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 재수했잖아요. 재수할 만해.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겠지만 지원이 전폭적인 그런 지원이 있어야겠지만 그 부분만 해결되면 오케이. 그리고 재수할 때 그 제가 은사 두 분이 기억나는데 물론 그 두 분께 제가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진 못해요. 사람을 잘 챙기는 편도 아니고 그 부분이 좀 후회되지만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셨던 말씀이 삼수를 하면 인생을 안다 그랬어. 근데 그걸 들으면서 재수생 입장에서는 뭐 개소리야 그렇게 말을 거칠게 하면 뭐 삼수하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좀 짜증이 났었는데 예민할 때라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만큼 1년, 2년, 뭐 대학교 3년 투자하는 게 그렇게 낭비적인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으면 너무 좋겠지만 결과가 안 좋아도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어요. 정말로. 제가 삼수생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재수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느끼는데 삼수, 사수생은 얼마나 더 그런 얻어가는 게 많겠어. 그치? 근데 이 얘기도 또 당사자 입장에서 들으면 그냥 화나는 얘기일 수도 있어. 그냥 화이팅이야. 결국에는 다 같이 화이팅. 아이고 본사 후배님 화이팅입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대학생들 화이팅. 수험생 화이팅. 당첨이란 말 취소할게. 나 좀 봐주라. 미안해.
단점이 아니라 합격. 내 입이 문제다. 아랍어는 제가 못 읽어요. 직장인도 화이팅이에요. 이제 차가 이제 마지막 잔인데 적당한 속도로 마시면서 나방 종료까지 갑시다. 네, 카디건 마인드 브릿지 정리해주셔서 고마워요. 대딘 기말고사 응원 화이팅! 화이팅! 아, 그런 얘기 해주고 싶다. 그 얘기 해주고 싶다. 내가 대학교 때 난 하고 싶은 공부만 했거든요. 하고 싶은 공부만 했어. 그래서 내가 잘 공부를 못한 과목들도 있었어. 근데 이게 다 필요한 공부였던 거야.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그거 메꾸고 있어. 아직도 메꾸느라 고생하고 있고, 보통 그런 과목들이 좀 굳이 필요 없는 정보긴 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과목들 뭐 이런 건데, 그런 것까지 그때 공부를 다 했으면 진짜 좋았겠지. 내가 지금 이런 고생? 이런 공부를 시간을 아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 시간에 내가 뭐 파핀도 추고 뭐 대학교 생활 재밌게 하는 것도 얻어가는 게 있었는데, 역시 결국에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 쓸모가 있고, 여러분들은 대학교 생활도 재밌게 하되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게 당연하다. 그게 조금 내가 대학교 생활 되돌아보면은 조금 후회가 된다. 공부 더 열심히 할 걸. 결국에는 알면 좋은 거야. 근데 그때 뭐 과제 많다고 찡찡대고 교수님도 이해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자세로 있었으면 안 됐어. 좀 내가 나서서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됐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경민이 시험 잘 보렴. 그래, 파핀이 남았네. 고마워요. 오빠 꼰대 같아요. 아, 고마워요. 우리 상용이. 그래, 나 꼰대 같아. 인정. 꼰대 소리 좀 더 할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냐고? 아, 오늘 좀 힘들었어. 오늘 촬영도 하고 와가지고 좀 피곤해. 일요일에도 촬영할 게 있었고, 월요일에 진료 봤는데, 진료 보고 오늘 촬영하고. 그래서 좀 피곤하긴 해요. 대신 내일 진료 쉬는 날이어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나방도 켜고 차도 만들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올해 꼭 여자친구 생길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저분 여자친구를 넘어서 더 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굳이 뭐 여자친구를 사귈 이유가 있으실까? 뭐 어쨌든 여자친구 없으신 분 계시면은 화이팅입니다. 연애도 연애도 필요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냐고요? 하루에 한 6-7시간은 꼭 자요. 좀 일찍 자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이상형 궁금해하는 사람 되게 많네. 누가 좀 정리 좀 해줘. 이게 자동 답변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자동 답변 기능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던 건가? 일본에서 오셨구나. 고니치와. 아, 곤방마. 곤방마. 아, 안구건조증. 영화 시간에 뭐 하냐. 평상시 이상형. 안구건조증은,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진지병 걸려서 했던 얘기 있잖아. 기억나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한의학의 특징이 어디가 아프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이 방금 말처럼 눈이 건조하다면은 눈이 건조한데 쓰는 약 이런 식으로 되지가 않아요. 침은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것도 안구 건조에 쓰는 혈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내가 진단을 잘 해서 지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러이러해서 안구 건조증이 있다. 이게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거기에 맞는 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된다.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게 깔리는데 안구 건조증이 있다면은 이 조경면 위경이라는 경락이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죠. 한의대생들 다 알 텐데. 그러면은 소화제를 먹었을 때 아니면 조경면 위경에 침을 났을 때 안구 건조증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야. 근거가 있으면. 그리고 간. 이 눈이 또 간이랑 연관이 많잖아요. 간의 구멍이라고 하지. 그러면은 간 건강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두빈이 형 왜 퇴근하고 라방으로도 야근해요. 그러게.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여기서 질문을 다 하다 보면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돼요.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기본적인 부분부터 본인들께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잠 잘 일찍 자는지 규칙적으로 잘 자는지 잠을 잘 깨지 않는지 혹은 뭐 식사를 내가 규칙적으로 잘 하는지 좋은 거 잘 먹는지 뭐 이런 부분들 잘 따져보시면 그것만 잘 고쳐줘도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잔소리를 많이 안 하는 이유도 그런 기본적인 거에 현대인들은 해결책이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에는 카메라 앞에서 완전 말을 잘 하시네요. 낯이 좀 두꺼워진 것 같아요. 낯이 좀 두꺼워졌고 가디건 사이즈 105입니다. 원래 이런 거 제가 제 생각을 평소에 하는 거를 입 밖으로 내는 걸 되게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는 나한테 반론을 제기하거나 불편해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못했는데 내가 말주변이 좋은 편도 아니고 근데 오늘 그냥 기분이 그래서 한번 켜봤어. 왠지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입술 자원곡 어떻게 나 자원곡 바르는 거 어떻게 알았지? 짠! 자원곡 차 다 마시고 바를게. 머리 기르는 건 딱히 아닌데 내가 계속 그 5대5 하나 이렇게 5대5 하니까 댓글에 홍합이 내 머리 물었대. 자꾸 홍합 머리 스타일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머리 한번 내려보려고 좀 기른 것처럼 하고 있어. 오늘따라 얘기 잘한다고 고마워요. 제정신이 아니라 그런가? 오늘 밥을 되게 좀만 먹었거든요. 살을 빼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당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입은 살아서 움직이네. 원래 말이 많은 편인가? 친한 사람 앞에서 말이 많은 편인데 오늘 말이 좀 잘 나오네. Q&A도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좀 주변 정리할 일이 있어서 그 정리하고 좀 여유가 생기면 Q&A 저번에 했던 거 바로 올릴게요. 그때 했던 게 그 한의학과 그리고 한의사에 대한 그런 Q&A였죠. 그것도 할게요. 할 테니까
할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살 뺄 일은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저를 방송에서 한 번 더 볼 일이 있을 텐데 그 방송과 연관된 겁니다. 지금으로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아시는 분들은 뉴스에서 검색하시면은 나올 수도 있어요. 뉴스가 떴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마스테. 한약이랑 비타민제 같이 먹어도 되는지. 간에 무리가 안 간다면. 아, 이거 이 얘기도 해줘야 되나? 오해 많이 하시는 거. 한약이 간에 안 좋다는 거짓말입니다. 이걸 설명하자면 또 힘드니까 다음에 설명할게. 어, 브라질, 하이. 그런 생각 있냐고. 그런 생각 있죠. 제가 내년에 34살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런 부분 생각하지. 아, 의학적인 질문 되게 많으신데 헐, 나이 많구나. 그래, 나 나이 많아. 몰랐어? 나 나이 많아. 아니다, 저 나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을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저고요. 'Come to Bali after Corona, please.' 그러고 싶어. I want to. 발리를 저번에 2년 전에 발리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지진이 나서 대신 괌으로 갔어. 근데 그때가 그 발리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끝나긴 할까? 아니에요, 화 안 났어요. 화 안 났습니다. 웃고 있잖아요. 화 안 났어요. 만났어. 가장 길게 한 연애는 4년. 내일 시험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선생님 정상인가요? 네, 정상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시험 전날이면 뭘 해도 다 이해가 됩니다. 화이팅 하세요. 잘 나오고 싶어.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 이렇게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나오나? 아, 이러면 안 나. 이렇게 하면 마스크를 낄까? 살을 한 2kg 정도로 더 뺄까 봐. 자, 막잔입니다. 막잔. 잠깐만. 먹어왔네. 잠깐만. 이걸 지금 볼 수 있나? 아, 이따 봐야지. 차에 왜 취해? 핸드폰은 아이폰 11 프로맥스. 이거 10년 쓸 거야. 이제 오래 써야지. 지금은 한 75. 다이어트는 식단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랑
닭가슴살, 고구마, 사과, 가끔 바나나 이렇게 먹고 있어요. 핸드폰 케이스는 하얀색. 인스타 필터 써달라고? 필터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거 어떻게 쓰는데 필터를? 인스타 필터로 뭐 어떻게 쓰는데? 몰라. 헬스장 아니었는데 어떻게 운동하냐고요? 요즘 운동 잘 안 해요. 피부가 건조하신 것 같아요. 네, 피부 건조해요. 오늘 화장 한번 하고 나와가지고 화장 촬영할 때 메이크업을 해야지 잡티를 좀 가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고 나면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해져서 로션을 좀 발라놓는데도 피부가 좀 건조해. 볼 중앙에 이거 뾰루지 점 아니에요. 이거 오늘 났어 갑자기. 피부 건조에는 존스킨 제품 써야지. 피부 건조할 때는 직원들 이름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직원들 이름 다 알고. 얼굴에 점 있어요. 잘 찾아보고 있는데 얼굴에 점 어디. 이건 뾰루지 같고 어디 있어요. 이거 좀. 코는 내가 보면 여기 코끝이 갈라져 있는데 이게 엄마 코인가? 그럴 거예요. 존스킨 샴푸 짱 좋지. 존스킨 거 쓰라니까. 존스킨 거 쓰세요. 여드름 관리 한의원에서 효과 있죠. 뭐 받아보시면 알 텐데 뭐 필요하시면은 내원하시면 돼요. 사실 나가고 동기들 모임 나간 적 있냐? 만나는 동기가 몇 명 없어. 동기 내가 만나는 동기가 지금 따로 연락해서 만나는 동기가 얼마 없어 진짜. 한 두 명 만나나? 나머지는 뭐 학회에서 가끔 마주치거나 뭐 길가에서 아니면 결혼식에서 마주치거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막 사람들을 잘 챙기는 편도 아니고 동기들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고 뭐 마팔 되는 친구도 있고 한데 얼마 전에 인스타 해킹까지 당해가지고 동기들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다시 마팔을 찾으면서 가끔 눌러.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얼마 전에는 또 어떤 친구 어떻게 지내는지 또 알아냈고. 학생 때 친구 다 성인 되면 없어진다. 그거는 본인 할기 나름이에요. 저같이 좀 사람 잘 못 챙기거나 좀 인간관계가 풀이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좁은 사람들을 챙기기에도 좀 제가 벅찬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명 안 남은 거고. 근데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연락처에 몇천 명이 있고 다 잘해주고 하죠. 저는 그렇게는 못하니까. 다시 보기는 한번 해봤나? 장난으로?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2017년에 촬영을 했고 2018년에 방영을 했으니까 2년 반이 된 얘기고 촬영은 벌써 3년 다 돼가는 얘기죠. 저한텐 자기 전에 차 마시고 자는 습관이 좋은 건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방광염이 있으시다 이러면은 아니면 자면서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잠을 잘 깬다 하시면은 당연히 안 좋겠지. 근데 그런 게 굳이 없다면은 오히려 수면을 도움해주는 차면 더 좋을 수도 있지. 책 추천해달라고? 나 이건 마지막 한 모금 남았거든. 한 모금 마시면 진짜 바로 끌 건데.
빨리 얘기할까? 최근 추천해줄 만한 거? 나는 이거? 이거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 자, 캡처의 시간입니다. 이거 아, 동의보감도 좋은 책입니다. 읽으려면 읽으시던가. 동의보감은 약간 백과사전식이라서 다 읽는 게 쉽지가 않아. 일반 한의사들도. 차 마시지 마. 마지막 한 모금 마시지 말까? 밤새 버릴까? 이거 딱 임정도 남기고. 회사 정리라고 했잖아. 만났으면 이별이 있어야지. 내가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더 키면 되잖아. 지난번에 뭐 켰을 때는 뭐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다 얘기했는데 별로 재미없어 하더라고. 왜냐면 내가 진지한 사람이니까. 그건 내 문제니까. 미안해. 야였다고. 야였지. 짠하다고. 내가 좀 짠하지. 춤추라고. 싫어. 나 춤 다시는 안 출 거야. 몇 시에 일어나냐면 원래 같으면 지금 벌써 잠들려고 누웠고 한 7시 반쯤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PT를 1시간 하고 10시에 한의원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일해. 그리고 집에 와서 바로 자. 그러니까 일상이 막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지는 않아. 근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살 빠졌어요. 2kg 정도. 알람 잘 듣는 편이에요. 군대 한번 다녀오면 알람에 귀가 번쩍 뜁니다. 남자분들은 공감할 거야. 자, 진짜 나 이거 이제 막장한다. 오야스미 나사이 아리가또. 아침에 운동하는 게 처음에는 좀 피곤한데 계속 하다 보면 좋아. 해볼만해. 나도 처음 1년 동안은 PT 처음에 할 때 사람들이 나보고 어깨 좀 펴라 이래가지고 1년 동안 했을 때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 주 3회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최근까지 코로나 2.5단계 격상되기 전까지는 너무 편했어. 너무 좋았어. 그 아침에 땀을 빼고 운동하고 출근해서 보약 딱 한 잔 딱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좋았어. 빨리 코로나 이거 풀려야 될 텐데 말이야. 큰일 났어. 그래요. 얼른 마시고 잘게요. 다음에 또 만나자. 자, 박찬. 자, 오늘의 정리. 내가 신경 쓰이는 친구한테 차를 만들어줬다. 내가 손수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차 사업을 준비 중인데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내가 나중에 뭐 일이 진전되면은 내가 얘기해 줄게요. 그럴 거고 차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이 많아서 내가 이거는 한번 유튜브 통해서 이벤트를 할 수도 있어. 뭐 그런 거 있잖아. 차를 만들어서 당첨자에게 직접 전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뭐 바람 맞고 이럴 수도 있지. 그러면 택배기사처럼 어디에 두고 갈까요? 문 앞에 놔주세요. 문 앞에 놔주고 가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볼게. 오늘 반모를 해달라고 해서 반말 모드를 했는데 뭐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하는데 좀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네. 다음에도 반모로 갈게. 반모 해줄게, 다음에도.
아, 그리고 방금 뭐 자원고 바르고 자라 그래가지고 자원고 바르는 것까지만. 우도에 사시는 분은 노노. 이 자원고는 한의원 가면은 다 팔아요. 이게 피부를 빨리 재생시켜주는 좋은 연고인데, 한의원 가서 이거 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거 다 있으니까. 내가 뭐 아이가 피부가 안 좋은데 연고를 쓰고 싶다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런 친환경적인 게 좋다 보니까 이 자원고 잊지 마시고 쓰시면 되고. 나는 요즘에 이거는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 립밤으로. 발색도 좋거든.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도 많이 해줬고. 입술 빨개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뭐 실제로 이거를 립밤으로 만드는 한의사분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이게 참 좋다. 자원고가 상처 나는데도 바르기도 좋고. 내가 지금 장사하려고 킨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자응고예요. 자 캡처의 시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캡처의 시간, 자응고. 다른 한의원 가도 다 있습니다. 알렉산더, 하이. 내거 켜줘서 고마워. 가격은 한의원마다 다르고, 그 이유는 용량이나 약재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필요하면, 그리고 사실 한의사로서 얘기하다 보면은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건 최대한 피하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또 진지병 지금 빨았는데, 그냥 내가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이거는 피부 면역력이 많이 깨져 있어서 연고를 발랐을 때더 사이드가 나거나 리바운드 현상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원고가 쓸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이같이, 어린 아이같이 뭔가 센 연고를 쓰기 애매할 때, 이럴 때는 한방 연고가 참 좋아. 그래서 자원고나 이런 거를 추천을 지금 이 막간으로 해주는 건데, 내가 뭐 이거를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자원고라는 게 있다, 이름만 외워라. 그래서 방금 캡처의 시간도 드린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리해서 갑자기 홈쇼핑 분위기가 나니까 빨리 끝낼게. 내가 빨았다는 표현을 했나? 어쨌든 차도 다 마셨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퇴근 촬영도 끝나고 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전에 조금 있었잖아요. 전에 좀 하면서 재밌었는데, 역시 뭔가 할 거를 하면서 같이 할걸 만들어주는 거 보면서 얘기하고 이러면은 더 편한 것 같아요. 술안 마셨어. 지금 더워서 얼굴 좀 빨개진 거야, 피곤하고. 이걸 이제 방송 종료하려고. 여러분도 이제 12시 거의 다 돼가니까 잘 준비 다 하시고요. 잘 주무시고, 내일 하루도 무탈하게 시작하시고, 면역력 꼭잘 지키시고. 아, 차에 대해서 정리 안 했구나. 차는 계피, 그리고 계피, 생강, 대추, 박하 넣었는데, 계피 차가 무난하니까 계피 많이 드세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계피 차 드세요, 계피 차. 그것만 해도 면역력 많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끝. 잘 자. 다음에 또 만나. 독윤차는 없어. 만들게 되면 내가 보여줄게. 잘 자. 얼른 나가. 다들 나가. 가. 가. 그래. 고마워. 내일도 화이팅. 가.